어디서 오셨다 그랬지? 영주요. 경북. 경북 영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거기도 근처에도 많을 텐데. 유튜브 보면서 너무 잘 맞추시고 궁금도 하고 해서 와봤어요. 경주. 경북 영주. 영주. 네. 3월 9일. 이게 아버님. 네. 성씨가 어떻게 돼요? 신가요. 엄마는? 이. 아버님 집안으로 혹시 산소 움직인 게 있었어요? 예, 한 번 있었어요. 움직인 게 아니고 화장을 하셨다 하시더라고. 정조부. 그러니까 그거를 매장했다가 파묘에서 화장하셨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죠? 산소가 먼저 보이고 혈압 없으세요? 제 혈압 조금 있어요. 그 뇌경색 같은 거 좀 조심하세요. 네. 응? 이 집에 이상하게 관제가 보이고 이 집에 이상하게 관제가 보이고 지금 올해 뭐 변동하실 건가요? 네. 뭘 변동하실 거예요? 그냥 식당 쪽으로 다른 거 하나. 지금 뭐 하시는데? 지금 원래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터가 떤 거 같은데. 네. 지금. 그게 한 5년 했는데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게 횟집이라고 있어요. 횟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다른 게 하나가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럼 지금 하는 걸 정리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름 운영을 장사를 하실 거예요? 여름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좀 배달 포장하고 이제 잠깐 그렇게 할 생각이 올해는 지금 계시는 터가 좀 떴고 터가 떠 있고 좀 어수선해요 엄마.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 하셔도 괜찮아요. 잘 되겠어요. 무슨 뭐를 하실 건데? 아 지금 거기는 강강구 쪽이라서 백숙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계곡에 이제 산속인데 이제 계곡 쪽에 이제 기존의 유원지 쪽인데 백숙집이 나와서 이제 맡아봤어요. 백숙집이 여름 장사를 해가지고 여름 장사해가지고 여름 장사하고 올해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이제 저녁에 내려와서 봄 여름 봄 가을 겨울이니까 해볼까 이 생각이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근데 이상하게 엄마도 건강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아버님도 건강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래요. 이 사주는 엄마 사주에는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하는 사주가 아니고 본인이 일복이 많아요. 뭐 집에 있어도 일복이 많고 나가도 일복이 많고 또 남자 사주예요. 그래서 평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본인이 좀 고생스러운 그런 사주시고 근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근심이 끊이지를 않고 이 집에 돈이 왜 이렇게 다 발이 달렸어? 왜 이렇게 돈이 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왜 돈이 모이지가 않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금전에 덕이 없네. 혹시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땅을 사세요. 땅을요? 만약에 조금 돈이 생기면 땅에다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손해를 안 본다고 하세요. 왜냐면 이 집에 윗대를 바라보면 이 지간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누구 집안에요? 이 사람 집안에? 아니 이쪽에. 아 저요? 지간을 보시는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운이 강해서 땅에 만약에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는 그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괜찮아 보.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두 개를 같이 밀고 나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한다며. 하셔도 된다고. 근데 지금 계신 터는 뭘 여름 장사라며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장사라고 했나? 아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되는데 요새 코로나 시기라가지고 장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안 된다다가 적을 한 개를 해놨으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뜬 것 같은 게.
그럼 그거 두 개를 다 어떻게 사람 두고 운영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름 장사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매일 같이 있고 사람을 알바생을 하는 어차피 기존에 저녁에 일찍 기존에 갖고 있던 횟집은 버려야 되죠. 올 한 해만 이제 같이 동시에 가지고 가려는 계획이지 차후에는 못 가지고 가죠. 그래도 화가 떴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뜬 터에서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네, 아버님 말대로 유지하시다가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되면 정리하세요. 너 엄마는 뭐 그렇게 골치 아파? 어? 뭐 때문에 골치 아파? 우리 신경이 많이 쌓여가지고 생겼어. 장사 때문에? 아이 장사도 그렇고 뭐. 왜 말을 못해요? 골치 아프게 보이는 것 같아. 뭐 골치 아프게 보여. 그냥 이것저것 해보니까 생각나니까 하려니까 언제도 안 나고 떠나서 그냥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뜻이 안 맞죠? 응?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머릿골이 지끈지끈 아프고 자꾸 의견에 충돌이 나고 의견에 충돌이 나고 다툼이 나고 원래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원래는 엄마도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라고. 일부 종사 못하고 엄마는 팔자에 죄송하지만 남자복이 없어요. 남자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사주 팔자가 못돼 엄마가. 내 팔뚝 내가 흔들고 잘못하면 남자를 먹여 살리고 벌은 돈도 남자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사주를 지녔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번 생에는 엄마는 남자덕은 없어. 아빠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게 되니까. 근데 이 부부도 사실은 좀 고비가 많아요. 고비가 많아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로따로 해야 되나 각자 갈 길 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어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뭐를 하면 이쪽은 엄마가 하고 저쪽은 아빠가 하고 차라리 그게 난데 아버님 고집 만만치 않거든요. 아버님 고집이 굉장히 외골수적이시고 고집이 세요. 사실은 이런 장사하시는 사주가 아니라 장사하시는 사주가 아니라 기술을 갖든지 안 그러면 형사 경찰 이런 직업을 가지셨어야 되는 사주예요. 너무 앞뒤가 어떤 때는 깍깍 막히고 콩 심은데 콩 만나야 되고 파 심은데 파 그 뭐 그 당연한 건데 아버님 융통성이 너무 없어. 융통성이 너무 없으시고 이 집에 누가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아버님이 술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술 드세요? 네. 이 술 때문에 자꾸만 사고가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저 엄마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좀 그리고 계속 술 먹으면 혈압 터져. 아버님. 근데 왜 이렇게 건강 걱정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아버님은 한량이야? 에? 아니 걱정을 하셔야죠. 먹고 살 것을. 왜 천하가 태평이야? 에? 오늘 장사 잘 돼도 그냥 흥. 내일 장사 안 돼도 그냥 흥. 아버님 이렇게 살면 안 돼. 머리 빡빡 깎고 절로 들어갔어요. 지금 젊었을 때.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아버님 모습은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 엄마만 다 나쁘다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가 막 억세고 지랄 맞이고 그러니까 남편 달달 볶고 저 사람 착한데 막 이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고 아버님은 이 두 엄마밖에 몰라요. 아버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호인인데.
잘 맞았어요. 그죠? 어? 술만 들어가면 그래요. 어. 술. 이렇게 얌전하시다가 그분이 오셔. 술 드시면. 근데 그 시아버지의 영향이 많아요. 시아버지의 영향이. 그리고 윗대에도 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삼촌도 술도 좋아하셨고. 누가 이렇게 간으로 돌아가신 분도 보이고, 간으로 돌아가신 분도 보이고, 객사하신 분도 제가 보이고, 6.25 때 가셨는지 전쟁 통해 가신 분도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이 집안이 윗대를 바라보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네, 땅도 있었고, 양반 가중이었고,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가중인데, 전부 내려오면서 바보가 되고, 조상님이 내려주신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은 남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잘 살았으면 뭐해. 지금 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아버님, 지금부터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집에 부부도 못 산다 소리 나와요. 지금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니 못 사니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 진짜야 아버님 지금 건강 생각 안 하시면 혈압 터져요. 올 겨울도 조심하셔야 되고 내년 아무튼 날씨 추워지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왜 얌전하시다가 술을 드시면 막 폭군이 되는 거야? 그 기억하세요? 기억 아예 못해요. 그 다음에는 뭔 모른대요. 저도 진짜 그님 뭐 그분이 오시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날 정도. 그런 방법은 술을 안 먹는 방법. 네, 그래서 없어. 진짜 요즘은 뭐 술을 아예 안 먹는 방향으로 하고. 근데 그게 며칠 못 가죠.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게 뭐 며칠이 못 가잖아요, 아버님. 작심 며칠 못 가. 근데 이 집은 가까운 데든 어디든 이런 데를 가서 조상을 한번 풀어내세요. 이 집 아버님네 집에. 조상도 풀어내고 또 아버님도 스스로 좀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누구도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속에 있는 게 저도 겁나. 바빠 죽겠을 때 막 술 먹고 그러면 돌아버리죠. 네. 저거 미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 얘기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 집은 워낙 세고 원래 셌는데 내가 내 자신 내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때 한때는 그냥 아까 선생님 말씀 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다 투자는 해놨는데 서로가 해놨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니까 저 혼자서 걱정이 있는 거지. 그건 잘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걱정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에서 일은 뭐 저도 알다시피 일은 그냥 팔자에 손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주예요, 엄마가. 어디 가면 가물이다, 무당팔자다, 뭐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내 업보다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냥. 아셨지?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일은 괜찮고, 아버님은 제발 술 끊으시고,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86인데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좋아요. 왜요? 그냥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86이가 지금 맞아.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뭐 돌아가실지 어떻게나 싶었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직 안 돌아가셔요. 당신이 명주를 안 놔요. 더 살고 싶고. 엄마가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고, 근데 이 양반도 좀 고약스러워. 이 양반도 좀 고약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맞아요. 성격이. 성격 대단하시.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아직은 명이 다 하지 않았어요. 한 몇 년은 사실 것 같아요, 그죠? 글쎄요, 내가 볼 때는 한 3, 4년. 그 정도 사실 것 같아요. 90까지, 90살, 91살,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술 막 완전히 끊으면 선생님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잘 살고 그냥 너무 지금 가슴 속에 한이 맺혔어요. 엄마가 저 한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순간을 못 참으시나 봐. 순간을. 근데 좀 자제를 하세요. 예.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 예. 예. 응?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처가 있는지 뭐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저 엄마 살아온 자체가 여태까지 다 상처밖에 없어요. 아예 상처 투성이가 돼서 약을 발라도 낫질 않고 피투성이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사에 한 번도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고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하루가 금방 가고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일에 집중이 아니라 머릿속에 신경이 터질 지경이야. 매사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저걸 다 억누르고 사람들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장사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그 인상 쓰면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본 거예요. 자기 직접 들으라고. 선생님한테 영화사님한테 직접 들으면 본인도 조금 반성을 하든가 술을 제가 아무리 술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해도 하루 이틀은 안 먹다가도 또 먹으면 돌변하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녹음까지 시키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으면 조금이라도 와닿을 거고 그래서 같이 온 것이 원래 부부간에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냥 부부간에 와도 다 얘기해줘요. 어쩔 수 없잖아. 들으러 왔는데 고맙습니다. 네. 사실대로 이제 말씀... 다 공개되니까 아버님 술 끊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술만 끊으면 아가씨만 술 끊으면 돈 좀 모으겠어 선생님. 저는 돈에 한이 돼가지고 솔직하게 돈 좀 버리고 싶어요. 버려봐도 아니 요새 이 사람 돈을 버려도 돈을 못 모으는데 좀 돈 좀 모아가지고 그냥 좀 그래 살아봤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땅을 사. 땅을 조그만 땅이라도 자꾸 사놓으세요. 응? 그리고 이 아빠는 원래 팔자에 재물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을 퍼주든, 뭐를 하든, 가서 노름을 하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써야 돼, 아버님은. 통장으로 들어갈 새가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지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는데 마음속은 안 그러는데 팔자에 예. 돈이 없고 흘러가는 사주예요. 예. 그러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전부 내보내야 돼요. 예. 그런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관리는 다 저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맡깁니다. 맡기는데 저 엄마는 야, 뭐 이제 올해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려웠고요.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 내년 올해부터 한 5, 6년 바짝 버세요. 네.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